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 금요일 최혜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특검이 왜 필요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증언은 하지만 선서는 안 하겠다는 자들, 대놓고 거짓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경로했느냐 이런 질문에 보안사항이라서 대답할 수 없다는 국방비서관. 관련자들이 똘똘 뭉쳐서 진실을 가리려고 애를 썼지만 국민들은 이미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다 알게 됐습니다. 몇 가지 결정적인 증거도 나온 게 있었죠. 신범철 차관이 회수와 관련해서 통화한 것이다. 얼떨결에 진실을 고백했는데 최혜병 특검법 야당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도 공약으로 내걸었으니까 이쯤 되면 국민적 공감대는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오늘은 최혜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내용을 중심으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아침부터 입맛 도는 광고가 나가는군요. 광고 내용은 2부 시작할 때 좀 소개해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아침에 반가운 소식 댓글방에 들어온 게 있습니다. 지우아빠 헨리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앵커님. 빠른 쾌유를 바라시는 기도에 지우가 많이 좋아져서 오늘 다시 어린이집 등원했습니다. 이렇게 지우 사진이랑 같이 보내주셨는데 아이고 많이 좋아졌네요. 수족구 때문에 고생 많이 했는데. 우리 최연서 정의리언이죠. 문 밖에 나갈 때 보내주신 언양불고기 보고 너무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우한테 앵커 할아버지가 보내주신 고기 다녀오면 맛있게 해줄게 라고 말해줬습니다. 아직은 후유증이 조금 남아있지만 모두가 응원해 주셔서 건강해졌습니다. 오전 가벼운 발걸음으로 등원하는 모습 사진 보내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밝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셨는데 예, 우리 지우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언양 불고기 먹여가지고 힘차게 토요일 날 보도록 합시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죠. 적십자사회에서 우리 정어리언들 모여서 사랑의 빵 만들기 행사하는데 자리가 거의 다 찼습니다만 뭐 이런저런 사정이 생겨서 지금 한 4분 정도 빈 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서둘러서 신청하시면 그날 사랑의 빵 만들기 하고 또 끝나고 나서 우리 서로 얼굴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런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기록 세웠잖아요. 동접 최저 기록. 최저? 최저 기록. 예. 그래도 정말 크게 힘 빠지거나 섭섭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다 하나로 모아져 있었으니까요. 청문회 보시느라고 우리 정치1번지. 그렇지만 또 나중에 다 다시 보기로 보셨지요. 피가로님, 정어리 TV 하루도 안 빠지고 보다가 21일 법사위 청문회 보느라 좋아요 누르고 오늘은 보기 힘들겠네요. 채팅 남기고 빠졌습니다. 22일 날 21일 방송 보는데 찐 정어리님이라는 앵커님 말씀에 뜨끔했음 흐흐 하셨는데 예, 그날 그 와중에도 또 끝까지 지켜주신 분들 찐 정어리 맞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달림 전국님, 어제 날씨도 괜찮아서 당진 바닷가에서 바지락 캐고 왔는데
양은 좀 되고 그런데 집에 와서 해금을 시키려고 대야에다 부어놓고 박스로 어둡게 한 다음 기다리고 있는데 와 혓바닥 내놓고 물총을 쏘아대는데 꼭 그걸 보면서 하나 느낀 점 저 혀를 다 잘라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번쩍 아유 무서워 왜 그러신 줄은 알겠는데 무서워요 예. 오늘도 많이 댓글 남겨주십시오 선정해서 소개해드리고 저희가 준비한 선물 있죠 글래머 선크림 정어리 선크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김종대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얼굴이 더 좋아지셨습니다. 나는 참 이 메인 방송사 출신 중에 예. 정신 멀쩡한 사람 볼 때가 제일 즐거워요. 무슨 말씀이신지. 그 MBC 9시 뉴스 진행하던 한 분은 바이든 날리면 벅벅 우기는 대변인되고 아하. 또 KBS 9시 뉴스 진행하시던 분은 아직도 부정선거라 그래요. 아하. 이래가지고 그래도 밖에 나온 이렇게 그 방송인 중에 예. 정신 멀쩡한 사람 보는 게 내가 제일 즐겁다. 제가 지금 정신이 멀쩡하다는 얘기예요. 예, 예, 예. 칭찬이죠. 예. 하여간 방송을 사랑하는 마음에 또 우리 예. 대공기 앵커에 대한 존경심의 표현이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젯밤에 MBC 무슨 뭐 무슨 쇼? 뭐 욱하는 쇼. 욱하는 아, 밤. 그거 나온 거 잘 봤어요. 일단 녹화 2시간 하고 20분도 안 나가 잘려가지고 아주 속상해 죽겠어요. 그 내가 녹화죠?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예. 항상 지상파의 횡포에 이래 시달리고 유튜브가 길을 살려주는 이 생활. 예. 녹화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예. 그러려니 예. 우리는 안 자릅니다. 네. 예. 정연희님 우와 존경하는 김종대 달마 대사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예. 달마 대사님 네. 어울리는데요? 예. 달마. 예.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님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네, 그동안 왜 많이 쓰셨습니다. 네. 좋은 경험하셨죠? 아, 큰 경험했어요. 예. 좋은 경험은 아닌 것 같고요. 큰 경험을 했어요. 아니에요. 그 좋은 뭐, 경험이에요. 좋은 경험이죠. 예. 네. 저는 그런 생각만 해요. 제대로 된 정치하고 그러려면 정말 여러 가지 경험 네. 쌓아보셔야 되고 저는 막 이렇게 뭐 처음에 나와서 막 되고 이러는 사람들 별로 신뢰 안 합니다. 네. 네. 엉겹결에 되고 그러면 나라 망치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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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게 가지 못해요. 네. 네. 자기 자신을 잘 이렇게 다듬고 그렇게 안 하고 그랬다가 그냥 엉겹결에 돼가지고 지금 얼마나 국민들 고생합니까? 네. 네. 그런 상처 그런 게 또 진주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 네. 네. 이은영 소장님 앞으로 더 큰일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구교형 경향신문 기자님 어서 네, 오세요. 네. 자 어제 그제 왜 저긴 덕담 안 나? 전 안 해도 됩니다. 구교형 기자님 덕담 하나 해주세요. 네. 예. 하여간 망가질 용기를 가진 기자다. 오, 그건 또 유튜브 뭐예요? 진행자잖아요. 예. 보통 레거시 미디어의 그 기자들 유튜브 진행시키면 방송 폭삭망해요. 왜 그러냐? 예. 이걸 뭘 자꾸 품격을 지키려고 하다 폭삭 망하는 거예요. 예. 근데 구기자 망가질 용기가 돼 있기 때문에 유튜브가 안 망해요. 예. 그래서 나는 그걸 높이 산다 이거예요. 욕인지 칭찬인지 애매한데요 지금 경계선인데요. 네. 아니 의외로 끼가 있어요. 네, 아니, 그건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아침에 그 준비하느라고 바빠서 못 물어봤는데 금요일 날 네. 이렇게 그 다른 몇 군데에서는 청문회 이렇게 중계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 지금 경향TV인가? 네, 맞습니다. 네. 거기서는 중계 안 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현장 여력이 있다면 가고 싶었는데 네. 아무래도 실내 스튜디오 위주로 방송을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인원이 없어서 사실 못 갔습니다. 저희도 마음은 현장에 가고 싶었고 그날 방송을 했지만 정어리 TV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사람이 많이 적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그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네, 그 장윤성 기자가 열심히 하더라고요. 현장에 이렇게 직접 해가지고 임태훈 소장 불러가지고 현장 중계도 하면서 막 설명도 하고 그러는데 참 그 열정도 보기 좋았고 부럽기도 했어요. 아, 이거 경쟁사인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네. 아이, 뭐 경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장윤성 기자 원래 높게 평가해요. 그렇게 현장에서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아서. 맞아요. 그러면서 아이고, 우리도 빨리 이 정어리 TV 키워가지고 직접 중계도 하고 현장에서 소식도 좀 전해주고 얼른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어, 네. 이은영 TV 중계했는데. 아 그랬어요? 네, 저 중계했습니다. 그 중계를 어떻게 해요? 다른 데 거 끌어다가 갔다가 했어요. 그거 받아도 돼요? 그쪽에서 허가하면 받을 수 있어요. 아. 네.
어디 걸 받았어요? 서울의 소리. 서울의 소리. 네. 그러면 서울의 소리에서 중계하고 있는 걸 준비하고 있는 걸 받아가지고 이거 받아도 되느냐 물어봐서 네. 괜찮다 그러면 네. 해도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그러면 그날 이은영 소장님하고 같이 방송할 걸 그랬네. 글쎄. 앞으로 이제 청문회 계속 하니까. 예. 네, 그 괜찮아요. 연구해 봅시다. 예, 예. 예. 그래서 현장 캐스터. 그다음에 그걸 조금 더 한 발 앞서서 바로 실시간 분석을 해주는 게 그러니까요. 예, 사실은 그렇게 해서 성장한 언론이 오마이티비죠. 지금 구독자 200만이 거의 선거 때나 이런 현장 취재로 달성한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데스크와 현장 이런 것들 한번 고민할 때가 됐습니다. 나중에 청문할 때 우리 김종대 의원님하고 같이 한번 하십시다. 아, 그러시죠. 예, 예. 예. 그러면은 어제까지 금요일 날 하는 거 보니까 아, 김종대 의원님이랑 같이 이렇게 하면은 우리 시청자님들 그렇죠. 이해 팍팍 네. 되고 네. 좋겠다. 이럴 때는 뭘 물어봐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막 그 야구 중계나 이런 거 할 때 그렇죠. 멋진 해설자들이 네. 그렇죠. 살리잖아요. 네. 김종대 의원님 해설 잘 하시잖아요. 아이 뭐 저는 뭐 전쟁을 생중계한 사람인데 네. 연평도 포격 전 때 연속 11시간 방송 들어오는 소식 실시간 해석 다 해주고 어허. 예, 그때가 제가 방송인으로 처음 데뷔하는 그러셨구나. 하나의 분수령이 됐던 것 같고 예. 이제 앞으로 그 청문회나 특검이라든가 이제 굉장히 그 굽이굽이 하나의 어떤 역사의 분수령이라고 할 만한 계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오케이. 예, 그 아마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방향을 제시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시기가 됐다. 그러면 우리 정어리 TV랑 전속 계약 맺읍시다. 아니 뭐 조건을 봐야지 그걸 그냥 우리 사이에 무슨 조건 그냥 하자고 그러고 또 차차 맞춰가면 되죠. 아니 문제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다른 방송이 난리를 치니까 문제지. 그래요? 예, 요새 문값 높으세요. 알겠습니다. 뭐 예. 그 최고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뭐 예. 같이 먹고 삽시다. 아 그리고 오늘 우리 애청자님 가운데 남자친구 상식이님 계신데 막내 아들이 오늘 입영을 한다고 오늘 많은 분들이 또 아유, 어디로 할까? 격려 뭐 입영하니까 이제 훈련소 갔겠죠. 글쎄. 훈련하는 그 청년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뭐를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 요즘 하도 군에 불미스러운 사건 소식이 많아서 몹시 미안하고 또 남북한 긴장도 고조돼서 예. 특히 MDL 그 휴전선 일대 굉장히 지금 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걸 볼 때 유례 없이 고달픈 그 근무 여건입니다. 예. 그러니까 마음 강하게 먹고 이왕 고생하는 거 이제 남북 평화 시에는 우리가 참 편하게 했었는데. 지금 조금 사정이 어려우니까 마음을 굳게 먹어라. 아이고 10만 원 얘기를 해주셔야지 오히려 더 걱정되게 얘기해주고.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걸 알려줘야 예. 훈련하는 그 병사로서의 마음가짐을 우리가 다 잡아주고 오히려 이게 본인 군대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요즘 아이들 잘합니다. 예. 너무 염려 마세요. 예. 요즘에 그 부모님보다 애들이 사실 저는 보면 더 훌륭한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뭐 걱정 많이 하지만 우리 세대보다 더 잘 개척하고 자기 앞가림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이 그럼요. 예. 네. 청문회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 많이 들더군요. 저런 사람 저는 가장 좀 답답하고 화가 났던 게 저런 사람들이 지금 나라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관여하고 있다고? 이 생각이 저는 제일 불쾌했어요. 이은영 소장님, 네. 어쩌면 한결같이 그렇게 무책임하고 못되고 무능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청문회 보면서 저런 사람들이 지금 의사결정을 하는 군대에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이라는 게 아, 이거 군대가 전면적으로 체질 개선 지금 해야 된다. 이 지금 20대 젊은 사병들을 과연 저분들이 지도를 하고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지휘도 못하고 지도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너무 지금, 오늘도 지금 51사단에서 20대 일병이 지금 예. 사망사고가 하나 또 있었는데, 예. 아, 이게 좀 전면적인 체질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방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원장 받기로 했다고 그러네요. 뭐 그거라도 받아야지요. 그리고
또 추경 원내대표가 사의 표명을 했다고 하는데 뭐 이건 뭐 쇼 같고 이건 좀 2부에서 다뤄보도록 하죠. 먼저 청문회 처음부터 뭐 선서를 하니 마니 이거 가지고 시끄러웠는데 선서 구경영 기자님 혹시 네. 법정에 증인들 나올 때 네. 선서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법정에서 증인이 선서 안 한 경우 보셨어요? 법정에서 선서를 하지 않고 증인이 진술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법정은 신성해서 그렇다고 치고 국회는 네. 신성하지 않습니까? 국회 역시도 국민의 부름을 받고 한 국회의원들이 구성한 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온 증인은 국민 앞에 말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데 선서가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증인으로 나왔다. 그리고 사실 선서라고 하는 것은 절차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증인으로 나왔는데 사실대로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인 거고 네. 거기에서 이제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한다라고 선서하는 건데 그 선서하든 안 하든 거짓말하면 그 증인은 거짓말하면 위증 받는 거지 그걸 선서했다고 위증죄로 다루고 처벌하고 그렇지 않다고 안 하고 저는 그것도 법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더 경악했던 지점 같은 경우에는 위증의 선서를 하지 않은 분들 예를 들면 이종섭 장관이라든가 신범철 차관 임성근 사단장 같은 경우인데 이분들이 선서를 하지 않고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한테 유리한 증언들은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 이중적 행태가 오히려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왔고 이런 것 변명들이 결국 국민들을 기만하고 속이기 위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사단장 세 사람이 선서를 안 했어요. 선서 안 한 경우도 있나 하고 봤더니 그 전에 뭐 장윤선, 있죠. 장윤선이 아니라 정윤선인가? 네. 조윤선? 조윤선에 조윤선이 계신 건가요? 네. 헷갈리네. 거기도 안 했더라고요. 거기도 있고 국정농단 청문회 때 그 저기 용인 그 수지의 수사과장 그한테 전화한 경찰청장이 예. 훗날 그 청문회 김용판. 나와서 예, 김용판 예. 선서 거부해가지고 파행이 있었습니다. 어떠세요, 김 의원님? 그 일단 증인으로 나오면 선서를 강제하는 그런 의무를 둔다든지 뭐 이런 것 좀 만들 필요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글쎄요, 사실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몇 가지는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증언을 거부하면은 저기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해 참작할 수 있는 사유가 현행법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경우에는 고위 공직자 출신이거든요. 거기에다 현역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김계환 3스타, 임성근 2스타. 그다음에 장관, 차관, 법무관리관 이랬는데 법무관리관은 뭐 선서를 했으니까 뺀다 하더라도 여태까지 그 직위에 진출하는데 국민의 어떤 녹봉을 받아서 어떤 공적 일을 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의 지금 법률 과정 때문에 공수처 피의자이기 때문에 못하겠다 이렇게 개인 사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공직사회에 대한 우리가 저 정도밖에 안 되나 어떤 그 저 자기가 여태까지 공적인 책임을 지고 국가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진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선서를 거부하는 이런 행태가 충격적인 거예요. 예. 예. 저럴라면 애시당초 뭐 장관을 하지 말고 무슨 뭐 사설학원이나 차려서 하지 뭐하러 국민들 앞에 여태까지 이렇게 어떤 공적 책임을 예. 자부해 왔는가. 그래서 그건 공직자의 품격이 아니라는 거고 오죽하면 동아일보까지도 제일 비판한 대목이 선서 거부예요. 동아일보 사설이 바로 이튿날 나와가지고 정말 그 저 선서 거부부터 못 봐주겠다 이렇게 써버리지 않았습니까? 부끄러워요. 천년바위님 증인 선서도 거절하고 진실을 왜곡하고 오직 한 군데 용산만 바라보고 거짓 증언하느라 눈빛도 떨리고 얼굴빛도 이상해지는 것을 볼 때 우리 국민들은 스트레스는 좀 받았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이분들은 선서 거부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예. 있어요. 사실은 저는 청문회를 보면서 대충 짐작은 했지만 이렇게 처참할 줄 몰랐던 게 있어요. 지금 박정은 대령이 모두 진술해서 죽은 것과도 같은 시간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심리치료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용민 중령 같은 경우는 거의 정신병원에 아예 입원을 했다가 예. 약을 먹고 나온 상태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소홀히 취급하는데 이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해병대 수사단 전체가 그래요, 사실은. 그 왜 전화 통화하는 거 보면 막 울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지금 인격이 붕괴됐다는 뜻이에요. 지금 위험 신호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는 저놈들은 조직을 배신한 놈들이야. 항명을 한 놈들이야. 해가지고 완전히 저기 그 감금 상태에 몰아넣어가지고 이 엄청난 린치를 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혹한 실상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이 이거를 좀 저기 제대로 많이 좀 못 쓴다는 건데 그 정도야? 이런 어떤 예. 지금 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이 부분에 위기의식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문제는 그 증인들이 옆에 나와가지고 그런 지시를 한 책임자가 있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그러면 선성 거부했지만 말이라도 내가 하나의 조직을 책임지고 지휘 감독하는 기간에 이 많은 고통과 이 많은 절망을 그 당사자들한테 강요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참 한때 자기한테 충성한 부하에게 대한 한마디는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군의 직업 윤리입니다. 그런데 어제 선서 거부가 공교롭게도 이 사람들한테 2차 가해가 됐다는 거 이걸 좀 분명히 하고 예. 싶고 더 심각한 건 뭐냐 하면은 최해병의 그 어머니가 보낸 편지가 있어요. 여기 하루하루를 사는 게 아니라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사는 게 아닙니다. 이러면서 거의 절규에 가까운 그 말을 하거든요. 그 앞에 이유가 나와 있어요. 진상 규명 안 하고 계속 정쟁하는 거에 이제는 저기 도저히 하루하루를 사는 게 아니다. 사람 사는 게. 네. 그러면은 나는 대통령실에서 이 청문회를 받는지 모르겠는데 한 사람의 경로와 거기에 맹종하는 그 공직자들이 어떤 그 무고한 시민과 공무원들, 군인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줬는가. 그래서 이 참담한 실상이 좀 부각이 돼야 되고. 그리고 저기 그 난 좀 국회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편집 안 한다고 너무 길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지금 열받아서 그래요. 이것도 내가 다 MBC에서 한 얘기인데 잘랐어요. 저기 저분들에 대한 왜 긴급구제를 얘기 안 하는지 난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 사실상 감금 상태고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심신이 파괴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병대나 국방부가 저 사람들을 통제하는 권한을 박탈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정한 그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국회에서 이 시간 이후로 해병대 사령부에서 이 사람들한테 모든 인사조치 권한을 박탈하고 국방부나 아니면 제3의 기관에서 이분들이 자유롭고 건강하게 지금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하겠다는 보장을 받아내는 이게 청문회에서 빠진 거예요. 예. 이게 너무 지금 참혹한 상황인 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셨어야 됩니다. 오케이. 자, 주요 장면 가지고 하나 둘씩 한번 짚어봅시다. 먼저 선서 가지고 지금 짚어봤는데 정청래 위원장 진행이 좀 돋보였습니다. 이은영 소장님, 저는 네. 국민의힘이 불참해가지고 청문회 반쪽이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오히려 더 잘 됐다 싶은 생각 들더라고요. 진행도 원활하게 잘 되고 예. 시끄러운 소음이 일단 없어서 뭐 그냥 하려고 그러면 의사 진행 발언해가지고 네. 막 딴지 걸고 그랬을 텐데 네, 고함 지르고 그랬을 텐데 그게 깔끔해서 좋았고 그리고 그 좀 집중할 수가 있었어요. 청문회. 그래서 그 두 가지 점이 저는 괜찮았다. 계속 안 들어오는 게 좋겠다. 오늘 아까 7개 왜 받았어요? 좀 더 있지. 그러게 네. 말이에요. 그 이종섭 전 장관이 김용민 의원이 박정훈 대령한테 뭘 이렇게 질의하는데 끼어들려고 하니까 선서도 안 해놓고 무슨 말이 많냐 이렇게 하는데 그 모습은 상당히 좀 통쾌하더라고요. 한번 보실까요? 이 보고를 받은 것은 언론 설명 자료를 보고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자료입니까? 언론 설명 자료는 저희가 3장짜리로 따로 있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자료는 수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네, 이걸 7월 30일에 들고 가서 보고하고 결재를 받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종섭 씨가 언론 설명 자료라고 얘기한 건 거짓말이네요? 언론 설명 자료를 제가 보고한 적 없습니다. 네. 제가 그 말씀 아직 드리면 질문 안 했습니다. 이 정도. 잠깐만 여기 기다리세요. 제 시간이에요. 굉장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시간 멈춰 주시고요. 이종섭 증인. 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굉장한 이종섭 증인 그런 겁니다. 좀 이따 잠자고 계세요. 아셨습니까? 예.
증인 선서도 할 그런 배짱도 없으면서 뭘 이렇게 말이 많아요. 잠자고 계세요. 본인에게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경 기자님. 네. 증인 선서도 안 해놓고 본인한테 뭐 불리한 게 올 것 같으면은 네. 얘기하려고 하고 이게 참 유치하고 네. 비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국회를 꽤 출입해봤지만은 상임위원장이 직권으로 증인이나 참고인들을 퇴장시킬 수 있다는 거를 이번 그 법사위 청문회를 통해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아까 저는 그 퇴장 네. 마음에 안 듭디다. 10분간 퇴장은 뭐 가서 쉬는 거지 뭐. 일종의 뭐 정신교육 같은 느낌도 있었는데 벽보고서 읽게 하든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종섭 장관 같은 경우에도 증인 선서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훈 대령이 본인과 관련된 얘기를 하자 그 얘기는 끼어들려고 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결국 퇴장 조치를 당하게 된 거고요. 이시원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또 어떻습니까? 유재은 법무관리관에게 왜 전화를 했냐, 대통령 지시로 한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어서 답변하기 어렵다. 그랬다 또 쫓겨난 겁니다. 그것도 누가 그랬어? 임성근 사단장 같은 경우에도 실종 사고를 보고받은 사실이 있으니까 너 지휘권이 있지 않냐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하지 않고 계속 말싸움을 붙이다가 위원장으로부터 쫓겨나는 그런 사태가 좀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런데. 저희 이야기는 공수처에 앞으로 진술할 때도 저 방어막을 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회는 공수처 핑계를 대고 저 선서도 안 해요. 그다음에 저기 진술할 증언할 수 없다 그래요. 그럼 공수처 가서는 제대로 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 말이 합리성을 갖는 건데 지금까지 저분들은 저기 뭐냐 주로 김계환 사령관 같은 경우 보면 묵비권으로 돌아섰고 그때 가서는 또 다른 핑계를 댈 겁니다.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 공수처 수사 때문에 뭐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그러지만 그 피의자 신분도 이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미 형량화가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수처 가서도 거짓말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하고. 그리고 지금 이종섭 전 장관이 계속 이제 그 진행을 방해하는 거였거든요. 예, 예. 근데 저거를 하는 목적이 참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청문회 과정에서도 나왔지만은 도주대사 갔을 때 이미 당신은 그 장관에서 중령급 정도로 강등된 거다. 대통령이 널 버렸는데 너 왜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느냐. 그런 그 지뢰가 있었거든요. 이분이 왜 이렇게 목숨을 자기 죽을 일을 왜 하고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도주대사. 네. 도주대사님. 아니 그런데 이 부분은 이건 뭐 조금 여기 시청자 정서에 안 맞더라도 지적할 건 해야겠는데 정청래 위원장 같은 경우 약간의 실수가 있었던 게 예. 그 왜 임성근 사단장 보고 사표 안 내냐. 그런데 군인은 사표를 못 냅니다. 그럴 자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의 표명이 최대치예요. 사표 쓰고 이러한 거는 직업의 자유가 있는 사람 얘기고 군인은 자기 마음대로 그만 못 둬요. 아하. 그래서 그게 금지된 행위인데 왜 사표 안 내냐 이 얘기도 잘못된 얘기고 예. 그다음에 호주 대사가 이제 소장급으로 강등된 거 아니냐. 이거는 김영민 의원 얘기예요. 네, 그런데 이 경우에도 그 특임 대사로 신분을 전환해서는 장관급 인사들이 갈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정권 대사로 특임 대사로 임명이 되면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계급으로 따지지 말고 정무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우리가 너무 의욕이 앞선 나머지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도 이런 대목들은 조금 야당도 세심할 필요가 예. 있습니다. 예. 하여튼 보면 증인 선서 안 한 사람들이 제일로 말 많이 하려고 하더라. 뭐 그런 글도 올라왔어요. 이 선서 안 하고 이렇게 비겁하게 하는 모습도 국민들 분노를 자아냈지만 여기에서 정말 국민들 많이 실망하셨어요. 임기훈 국방비서관 대통령 경로 현장 자리에 있었죠. 그래서 김경호 변호사인가요? 그분이 한번 좀 물어봐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물어봤는데 경로했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김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이 대통령에게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 보고를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경로하는 것도 직접 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속기록에 남겨야겠다고 생각해서 한 번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질의와 관련해서는 국방비서관으로서 직무수행과 관련하고 또 안보상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예. 그게 뭐가 안 봅니까?
국방비서관이 하는 모든 업무가 국방과 안보와 직결됩니다. 증인, 예. 본인이 밥 먹는 것도 안보예요? 본인이 지금 발언하기 어렵다는 것도 안보입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안입니다.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죠? 제 답변은 동일합니다. 봤죠? 제 답변은 동일합니다. 들었죠? 더 이상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경로를 했냐 안 했냐, 화를 냈냐 안 냈냐가 국가 보안입니까? 말씀드렸습니다. 군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결과를 취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화를 냈다 안 냈다가 국가 보안이에요? 대북 문제를 가지고 화를 냈습니까? 군 경찰의 수사 문제를 가지고 수사를 하는데 그게 국가 보안이에요? 대통령이 수사 사안을 두고 경로를 했다고 해서 당신이 전파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사단이 일어났는데 범법에 해당하는 짓을 당신이 매개체를 해놓고 그게 국가 안보라고 얘기합니까? 의원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 당신이 지금 정상이 아니라 이 말이지. 예, 박균택 의원이 고검장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제 상당히 좀 점잖으신 편인데 보다 못해서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대통령이 경로했냐 안 했냐 이걸 가지고 국가 보안이다 이걸 말이라고 합니까? 그게 그리고 또 그 말도 국방비서관이 하는 모든 업무는 보안 사안이다. 김종대 의원님 평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글쎄 뭐 저는 저 청와대에서 국방보좌관실에 행정관 2년하고 책까지 썼는데 예. 저는 12번을 잡혀갔어야 돼요. 560페이지짜리 책이야. 그래도 아무도 항의 안 했어요. 정의를 위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항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이렇게 간단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지금 국가의 안보에 관한 사항이라 그랬는데 이게 잘 보셔야 돼요. 저게 바로 집권 세력 내의 분열입니다. 지금 저기 국민의힘 쪽이나 보수 패널들이 방송 나와서 얘기하는 건 아, 대통령이 화 좀 낼 수 있지. 그게 뭐가 문제야.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화내고 정정하는 게 정상적인 국정이 왜 아니야. 이 얘기를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보수 패널들이 많이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기엔 이런 게 상식이라고 보는가. 보수적 상식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저기는 그마저도 밝힐 수 없는 속사정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저 이 보수나 집권 세력 내에서도 이 사건을 이해하는 어떤 그 저 인식 차이고 또 그러기 때문에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저 경로에 관해서는 공수처의 핵심 증인들이 다 묵비권 행사했습니다. 김기환 묵비권 행사했죠. 저기 이종섭 묵비권 행사했죠. 그 다음에 지금 저 임기훈 예. 비서관까지. 자 이건 약속된 언어입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 경로가 죄요? 이건 죄는 아니에요. 네. 그걸 집행하고 실행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지 대통령이 경로한 거는 법률 위반은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뭘까? 저렇게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뭘까? 그거는 이 사건의 핵심 주체를 일단은 가려야 된다는 잘못된 충성심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분들도 원래 장관, 저 비서관 저런 분들도 원래는 정직한 공무원들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권력 가까이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게 국가에 충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에 충성하는 것이 자기 본분인 걸로 착각을 하기 시작했고 그 권력자가 이제 저기 그 그릇된 길로 가는 순간 위법한 명령에도 복종해야 되는 처지에 내몰린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까 묵비권으로 돌아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본인들에게는 아주 비극적인 그 공직사회의 마지막이 비극과 파국으로 갈 걸을 예고하는 대목이라 읽었는데. 근데 이은영 소장님 네. 저런 식으로 답을 하면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은 다 국정이다 이제 이런 얘기하고 결국은 지난번에 김기춘 비서실장도 그런 이야기 했죠. 네. 뭐 대통령은 잠자는 것도 뭐 국정이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걸 다 그럼 대통령 거북이님이 그랬네. 그러면 대통령 방 껴도 그거 국가보안사항이라고 해라.
그러니까 이제 심기경호라는 말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청와대에 저도 이제 근무를 했었지만 대통령 기분이 좋지 않다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외부에 나가지 않도록 하는 주의는 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이 지휘 체계가 완전히 흔들리고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줄 의무가 있는 거죠, 저분들이. 그리고 저 임기훈 그 비서관은 실제 이제 대통령의 전달을 받아서 유재은 법무관에게 전달한 사람이니까 경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대통령의 어떤 의미로 저런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감정적인 것까지 다 정확하게 전달을 해줘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지금 저거를 감추고 있는 거죠. 경로가 왜 중요합니까? 국회의원 기자님. 이렇습니다. 지난해 7월 31일에 그 대통령실에 회의가 열렸는데 임기훈 당시의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대통령이 보고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뭐냐면 임성근 전 사단장을 포함해서 8명의 사람들을 혐의가 있다고 이첩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보고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원인 모를 경로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공적 성격의 국가 안보가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보고를 받고 경로하는 과정에서 사적인 이익이 표출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직권남용이 아닌가를 의심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훈 비서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함부를 한 것은 사실상 그 사적 분노라는 것들을 자인하는 결과로도 해석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 그리고 그때 이종섭 장관한테 대통령이 직접 전화했냐 아니면 임기훈 비서관을 통해서 했냐 그러는데 임기훈 비서관이 전화한 게 거의 정설화돼 있어요. 예. 그럼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자기가 국방장관한테 전화해서 대통령의 경로 사실을 전달한 당사자입니다. 저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무너지면은 마지막 대통령의 그 방어선이 이게 뚫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어요. 사실 지금 이번 사건의 가장 핵심 축이 몇 명 있지 않습니까? 임기훈 국방비서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김기환 해병대 사령관 이렇게 이어지는데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그 얘기를 했어요. 나 임기훈이 전화받고 해소했다.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임기훈 비서관은 전화가 와서 경북한테 저한테 전화가 올 거다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어떤 내용의 대화를 하라 그런 지시는 받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대화는 하지 않았고요. 저한테는 전화가 올 거다라는 안내만 해줬습니다. 그게 항명에 따른 무단이첩이었기 때문에 무단이첩 기록은 저는 법률... 그래서 본인이 해소하겠다고 그런 겁니다? 예, 제가 해소하겠다. 그리고 그래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대통령실에 국방비서관과 이시온 공직비서관이 움직여서 경북지방경찰청에 수사기록 지시를 내려갔다? 내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정황과 증거인데 임기훈 국방비서관 임기훈 증인 대답해 보세요. 맞지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영 기자님. 네. 상식적으로 저렇게 흘러가는데 그걸 동의하지 않는다. 네.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겉으로는 부인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통화 내역의 흐름들이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국방비서관에 전화를 걸었고 국방비서관이 국방부의 법무관리의 책임자인 유재현한테 전화를 건 게 드러났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플로우에 따라서 기본적인 결과가 바뀌는 패턴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일단은 모면을 해야겠으니까 저런 일종의 동의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쓰지 않은가 싶습니다. 아니, 저는 네. 저 굉장히 머리 좋은 사람들이에요. 임기훈이가요? 거기서 사실이다 아니다지 왜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얘기는 저 제3의 답변을 준비해 온 거라니까요. 예. 그래가지고 이럴 때는 기다 아니다로 이렇게 부인하지 말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동의하지 않는다로 해라. 예. 이렇게 하면은 이건 새로운 답변인 거예요. 저런 걸 물고 늘어져야 되는 거예요. 김정대 의원님은 어떤 이번에 그 청문회에 나와 있는 증인들이 몇몇은 선서는 하되 뭐 말을 이렇게 하고 너는 아예 선서도 안 하고 이렇게 한 것을 사전에 다 짜가지고 나왔다고 보십니까? 아, 당연하지. 이게 저기 저 임기훈 그다음에 저기 이종섭 아, 이종섭은 이, 저기 임기훈 신범철 임성근 세 명은 예. 이시원까지 네 명은 원래 안 나온다 그랬던 사람들이었어요. 예. 청문회. 예. 근데 불출석 사유서를 기한 내에 못 낸 겁니다. 그때 그 자기들끼리 모의를 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거짓말같이 한꺼번에 나왔어요. 그것도 당일날 아침에 알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저기
예, 불출석 사유서가 사유가 있는 사람이 이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해외 출장 중인 건 맞으니까. 아, 그다음에 김기환 사령관은 서부고도 방어 사령관인 건 맞으니까. 요즘 훈련 기간이니까. 김기환 사령관이 이제 화상으로 했잖아요. 네. 그것에 대해서 그런 분석을 하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냐면 야, 너는 그러면 나가. 너는 나가되 선서는 하지 마. 그런데 이제 김기환 사령관 같은 경우에 설마 좀 띨빵하잖아. 가가지고 뭐 사고 칠지 모르니까 저는 아예 보내지 마. 뭐 이렇게 정리했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사실은 최근에 그 공수처 수사에서 가장 많은 묵비권을 행사하고 진짜 돌아선 사람이 김계환입니다. 어허. 그러니까 불안하죠. 그 김계환 사령관은 8월 2일까지 나름대로 버텼던 사람이에요. 그 위에서는 외압이 내려오는 거 계속 해병대 입장을 대변했고, 그 다음에 밑에 해병대 수사단에는 위에서 이렇게 격려했댄다 이러면서 위에 거는 전달하고 아래 것도 전달하고 하면서 중간에 자기가 판단을 하고 결심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쏙 빼고 대신 버텼던 겁니다. 얘 지시를 안 하고. 그래서 항명죄가 성립 안 하는 건데, 이 양반이 무너진 거는 8월 2일이에요. 그때부터 그 허위 진술이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병대 사령관이 그 뒤에 보인 행태를 보면은 가장 증거물이 많이 나오는 게 김기환 사령관이거든요. 그래서 공수처에서도 두 번이나 수사할 때 변호인 없이 들어갔어요. 네. 왜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들어가서 입장이 바뀌었는데 경로서를 부인하다가 묵비권으로 바뀐 겁니다. 네. 그때 이제 증거물이 나와서 그 통화 기록을 내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 묵비권을 행사했는데 이때 변호인이 옆에 없었어요. 이건 알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계환은 불안한 거라고. 폭탄이요, 여기가. 예, 예. 폭탄이기 때문에 저기 나름대로 또 요즘 서부고도에서 훈련하고 있는 건 맞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묶으면 되는 거죠. 그랬을 이분이 거예요. 이분이 핸드폰 비번을 안 걸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포렌식이 지금 접은 핸드폰에서 많이 나온대요. 예. 많이 나왔죠. 그건 이제 근데 한 그리고 가지 또 변호인도 안 데리고 가서 조사를 받아요. 그건 또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 법률 조언을 미리 받은 거죠. 그리고 저기 그 저 공수처가 그때 200가지 질문을 준비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실 본인이 버틸 수가 없는데 이게 노출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대통령실에 자기가 그냥 혼자 안고 가겠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다고 됩니까? 그런데 그날부터 수사 양상이 바뀐 건 사실이거든. 그러니까 이 자들이 지금 증인 선서한 거부한 증인들의 미세한 심리 변화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잘 캐치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유재원 법무관리관도 저 임기훈 비서관한테 전화 받았다고 저 얘기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핵심 내용을 왜 말했을까? 이건 신경의 변화가 있는 거라고.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다 나옵니다. 이제 사실 금요일날 청문회를 보고 좀 아쉽다고 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잘 짜여진 어떤 한편의 드라마처럼 시나리오가 있어가지고 다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이 의원이 이걸 이렇게 물어봤으면 이 의원은 이걸 물어봤어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고 뭔가가 쫙 나오기를 기대했던 국민들은 아 뭐야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요. 우리가 쭉 돌이켜보면 모든 청문회가 다 그렇습니다. 그게 한 번에 싹 밝혀질 것 같으면 그걸 뭐하러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느 조그만 한 틈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청문회는 뭡니까? 듣는 겁니다. 듣다 보면 뭔가 서로 안 맞는 것도 나오고 본의 아니게 터져나오는 말도 나오고 그런 것을 하나하나 조각을 모아가는 과정인 거지 야 이거 뭐 끝나가지고 다 나왔네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실망하실 것도 없고요. 하나하나 들여다보는 과정이다.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신범철 전 차관 선서 안 했는데 그 선서 안 한 세 사람 중에는 가장 배짱이 좀 작아 보입니다. 좀 떨더라고요. 그런데 엄격결에 아 그거 회수와 관련된 것이라고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이거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성과입니다. 그 내용 한번 보시죠. 신범철 전 차관이 23년 8월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답변하신 걸 잘 알고 계시죠?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과 통화를 했느냐는 질문에 통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제가 장관께 여쭤봤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사실과 아니죠? 여쭤본 건 맞습니까? 여쭤봤습니다. 근데요, 장관이 차관에 거짓말했습니까? 통화한 게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장관이 거짓말하셨네요. 7월 31일 상황이었고 저는 그걸로 이해해서 그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국회를 제가 대신 가게 돼서 장관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그날 뭐 통화한 게 있느냐 그래서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냥 그때 당시 상황을 사실관계 명확하지 않으시고 답변하신 거네요? 그 질문의 취지가 그 외압 관련 전화를 받았느냐 그거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통화했는지는 정확히 확인 안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럼 그냥 본인이 알고 있는 단편적 지식으로 답변하신 겁니까? 국회 질문에 대해서? 질문의 취지도 그거라고 이해했습니다. 아니죠. 이번 사건은 분명히 수사 외압에 대해서 질문한 거잖아요. 차관도 지금 통화한 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아니 그거는 회수에 관련 거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은 30일 회수가 외압이죠. 회수가 외압입니다. 그게 바로 회수에 관련된 거다. 국경 기자님. 네. 그냥 툭 튀어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유재은 그 법무관리관이 그 경북청에 전화한 거 얘기하면서 그 국방비서관과 통화한 걸 얘기했을 때만 해도 대통령이 간접적으로 개입한 정황 정도로 여겨졌는데 지금 회수에 관련된 발언을 지금 신범철 차관이 한 것은 이분은 8월 2일에 부재 중인 장관을 대신해서 직무 대리를 하면서 누구랑 통화했냐? 대통령하고 통화한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회수에 관련된 통화를 했다. 결국은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직접 개입한 정황을 누설한 거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저기에 증인들이 운명 공동체가 되면 이 사건 영원히 못 밝힙니다. 예. 지금 조금씩 일탈을 해오고 있어요. 나는 신범철 차관이 최근에 국민의힘을 탈당한 걸 의미 있게 봅니다. 총선에 단순히 낙선해서 탈당한 게 아니에요. 대개 그때 낙선하고 대기하고 있은 기관장 자리 줍니다. 예, 예. 그리고 저 신범철 차관 갈 자리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탈당을 했어요. 그거는 일종의 어떤 환멸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총선 불출마 선언까지 같이 했어요. 아니, 낙선한 후보가 뭐가 급해서.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제가 신범철 차관은 개인적으로 잘 알아요. 예. 저 사람 술만 몇 번 먹이면 예. 조금 달라져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은 자기가 그때 이런 외압을 가지고 충성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그것 때문에 총선을 떨어지고. 교수 출신이죠. 아, 저 양반은 저 국방연구원 카이다라고 있습니다. 예, 예. 거기에 연구위원 출신이고, 그 예. 이제 국방부 그러니까 직속기관이고, 예. 정치학자예요. 예. 법 잘 몰라. 예, 정치학자라. 그랬는데, 저기, 이번에 두 번째 총선 나가 떨어질 때 천안갑에서 매우 유리한 선거구였습니다. 그런데 해병대부터 지역구로 다 쫓아갔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후보한테 막 마이크 들이대고 저기 뭐냐 저 당신 말이야 그때 최상병한테 뭔 짓 했어 하고 계속 그 압박을 가한 데다가 TV 토론 자체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민주당이 이겨요. 예. 그래 사실상 뭐 이번에 심판 선거라 하지만은 많이 앞서 나가던 지역구였어요. 그래서 저 정도면 국민의힘이 당선되지 않겠냐 이랬던 지역입니다.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낙선했고. 그 다음에 끝나고 오히려 예, 본인에 관한 어떤 그 언론의 조명이 총선 이후에 더 커져 버리니까 그때까지는 언론에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짤막한 메시지 발표한 게 국민의힘 탈당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거는 신경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발언도 실수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때 받은 전화는 이거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다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민주당이 잘 보셔야 돼. 그 어떤 그 약간의 차이, 미세한 떨림 이런 것들의 진실을 우리가 들여다보는 창문이라는 건데 그러는 과정에서 저 사람들이 운명 공동체에 이제 균열이 생기거나 이제 어떤 그 의견의 차이가 생기면 그게 바로 진실로 가는 길. 그래서 나는 유재은, 신범철 두 명을 건졌다. 예. 이건 공수처 수사에서 무너진다. 여기는 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평생을 예를 들면 학자로 또 법률가로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마지막 피할 수 없는 양심의 보루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저는 유재은 법무관리관 또 신범철 차관 다 그런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잘못된 것인지는 알잖아요. 비록 잠시 뭐 어쩔 수 없는 관계 때문에
그 사람 밑에서 일을 했지만 대통령 보고 일한 거 아니잖아요. 나라를 보고 일한 사람들 아닙니까? 공직자면. 대통령이 잘못했다라고 딱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건 다 나중에 얘기 나올 거라고 봅니다. 신범철 차관의 이번 발언도 회수와 관련된 거다. 이게 아주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될 수도 있다. 박수현 의원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그것은 회수에 관련된 거고 외압은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신범철 차관이.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대통령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이분들의 지금 공통된 목표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압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얼떨결에 회수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는 핵심적인 이 증언을 얼떨결에 한 것이에요. 아마 이것이 지금 이 최상병 특검에 대통령이 어떻게 연루돼 있나 하는 것을 밝혀가는 가장 중요한 아마 스모킹건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파괴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신범철 차관도 선서는 안 했죠? 안 했어요. 안 했어도 네. 이렇게 뭐 선서했다고 사실대로 얘기하고 그러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민주당 의원들이 시원하게 풀어내지 못했다는 느낌은 가지실 수 있겠지만 그 압박하는 건 굉장히 잘했어요. 그 어떤 스킬적인 면에서 압박을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말꼬리를 자꾸 계속 파고 들어가는 걸 잘해서 저렇게 얼떨결에 나올 수밖에 없었고 기본적으로는 대통령과 관련 대통령의 그 통화 기록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게 이 증인들이 심리적으로 이거 내가 여기서 발언 잘못했다 내가 다 뒤집어 쓸 수 있겠다라는 이 기저에는 그게 깔려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런 중요한 발언들이 툭 튀어나온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생각이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대통령을 보호해야 된다와 나는 살아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을 보호하다 보면 내가 죽게 생겼어. 예. 그러니까 요 관계에서 계속 그 심리적 갈등이 있는 건데 바로 그게 대표적으로 신범철과 유재은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은 뭐냐면은 아니 시켜서 했는데 왜 내 잘못입니까? 이렇게 항변하고 싶은 심리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대통령 방화벽이 뚫리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그게 가장 강한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말씀드린 대로 신범철과 유재은이다. 대통령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던진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정치사를 통해서 봤을 때 그럴 만한 사람들이 몇몇 떠올라요. 장세동. 우리가 봤을 때 전두환을 위해서라면 나는 목숨도 바치겠다. 막 그랬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민주화 동지들 있지 않습니까? 김대중, 네. 김영삼 이런 분들을 쫓아다녔던 우리가 이른바 가신그룹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내 주군을 지키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감옥에 들어갈 각오도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고. 그런데 윤석열, 과연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보려고 하는 이종섭, 뭐 신범철, 몇몇 사람들 과연 끝까지 자기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 윤석열 지킬 거야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 절대 안 합니다. 한동훈 보세요. 벌써 지금 특검하자고 나오지 않습니까? 한동훈 하면 윤석열이고 윤석열 하면 한동훈인데. 아,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미 저 선서 거부하고 공수처에 가서 묵비권 행사하는 게 벌써 후퇴예요. 예, 1차 방어선은 이미 예, 저 옛날에 무너지고 이제 저 낙동강 정선 하나 남았어요. 그런데 그게 궁색하게도 묵비권입니다. 그러면은 양심이 있는 권력자라면 지금쯤 야 저기 이제 다 무너지게 생겼다. 내가 진솔하게 입장 표명하겠다. 원래는 이게 순서고 그래서 과거에 대통령들이 특검을 수용한다는 발표를 했던 게 대부분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윤 대통령은 절대 그 짓 할 게 아니거든. 그런데 저 신범철 차관의 실수인지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저 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대통령이 모든 단계에 다 개입해서 이게 대통령 1인에 의한 국기문란 사태구나 이걸 일깨워준 겁니다. 제가 원래 저 청문회 있기 전주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건의 성격을 예. 대통령의 경로로 인해서 밑에 참모들이 계획되지 않고 무리하게 대통령 지침을 활용 저기
집행하다가 빚어진 어떤 참사 이 정도로 성격 규정을 했는데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하시네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모든 단계 단계마다 대통령의 존재감이 느껴진다. 이건 솔직히 예상 못했어. 예. 이거는 병원장이 의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직접 메스 들고 비켜임만 내가 수술할 거야. 해가지고 가가지고 자기 손에 피가 묻어 있는 상황과 비슷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난리치고 막으려고 하는 거죠. 예. 만약에 대통령 윤석열이 법률적 검사 출신이잖아요. 구체적으로 내가 법을 위반한 사실이다. 이것은 처벌받는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길을 쓰고 막으려고 하는 거지. 아무리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도 구체적으로 법률 위반을 하지 않고 내가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지금까지.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은 통상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제대로 알아봐서 똑바로 나한테 보고해. 이게 대부분의 최대치거든요. 대통령이. 근데 여기는 직접 기획연출을 대통령 본인이 했다는 얘기인데 회수에도 그걸 차관한테 전화해 네. 확인했다면은 대통령이 직접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꼬리 자르기가 불가능한 사건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저기 뭐냐 그 답변 거부가 저게 마지막 방어선인데 저기서는 한 명만 입을 열면 다 무너집니다. 이 정권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얼마나 심각한 사태냐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심각한 사태라는 거예요, 이게. 이향님이요. 김종대 의원님의 특기가 상대방 마음을 순간적으로 풀어지게 해서 진실을 툭 뱉게 하는 겁니다. 잘 아시는 신범철과 얼른 한잔 하셔서 진실을 알려주세요. 그래요? 이은주님요. 김종대 의원님. 신범철 차관 술 몇 번 먹이고 캐내서 우리 정치 1번지에서 1차로 오픈해 주세요. 오오오오네에에에에 하셨고. 조사루스님 10만 원이나 슈퍼챗 그러니까. 보내주시면서 김종대 의원님 신범철과 한잔 하면서 정보 입수하시면 백운기 정치 1번지 특종 부탁드립니다. 술값 드려야 되겠네. 요거는 일단 제가 요게 채무로 적립해 놓습니다. 언젠가 갚아야 될 빚이에요. 아니 갚겠는데 그 대신 이것도 정보가 들어와야 됩니다. 이거. 아니 일단 시도는 해보는 거지 그걸 어떻게 제가 보증을 합니까. 그리고 뭐 버카라도 주든가.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다 드러나게 돼 있는데요. 또 하나 이제 미스터리가 이번에 지금 이제 다 드러나잖아요. 또 하나 궁금한 거. 왜 임성근을 그렇게 챙기려고 했을까? 그렇죠. 이은영 소장님, 그건 정말 미스터리예요. 뭐 무슨 사이일까? 이것도 조사하면 나올 것 같긴 한데요. 네. 어쨌든 그거를 속시원하게 질문해 주신 분들이 몇 분 계셨고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박균태 의원님이 또 그 장표 하나 갖고 나와서 이종호라는 전혀 듣도 보도 못하는 사람을 또 딱 꺼냈어요. 물론 이제 그때 저는 그 임성근 사단장의 눈빛이 흔들리는 걸 봤어요. 저 사람은 왜 어떻게 갖고 나왔지? 일단 모른다고 부인했거든요. 근데 뭔가 사진이 있는 것처럼 얘기했거든요. 아, 그거 위증이에요. 골프 친 거라고. 그거는 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 이종호 씨가 근데 해병대 병사 출신인데 위증이 안 되는 게 지금 선서를 안 했다고 지금 위증죄를 못 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니, 죄를 묻든 말든 네. 일단 거짓말이냐 위증이다. 아니냐. 그런데 네. 이 이종호 씨가 병사로 해병대를 갔어요. 네. 그게 아마 90년대로 추정이 돼요. 그때 부대 지휘관이 임성근입니다. 그래요? 예. 그 이종호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아니 그때 이제 지휘관과 병사 사이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해병대가 근무 인연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 대부분 중대장 시절에 중대원 모임, 소대원 모임 이런 거를 장성이 돼서도 여러 차례 하는데 제가 들은 그 저 제보는 뭐냐면은 평소에 지금까지 임성근을 사성장군 만들어야 된다고 온 동네 얘기하고 다니면서 운동한 게 이종호 씨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종호 씨의 행적이 참 흥미로운데 작년 7월 19일 날 최상병이 사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7월 20일 날 저 보석으로 출소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임성근 사단장이 이제 구명 로비가 시작됐을 시점이에요. 그런데 이 이종호와 또 다른 멤버 하나가 더 있어요. 그 골프 모임을 하는 그런데 거기가 이제 해병대 출신들이거든. 그때 근무자들이고 그다음에 이종호 씨는 그 권오수 회장 밑에서 일단 주가 조작의 주범으로 돼 있는데
지금 출소해서 병원에 가 있더라고. 그러면 지금 임성근건도 결국은 김건희 관련이라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 얘기는 제가 이제 더 추가적인 저 일단 저 두 사람이 모르는 사이일 수가 없다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나가야 돼요. 예. 이건 특정인데요. 임성근과 이종호가 그 옛날에 그 같이 근무했다. 이건 특정이에요. 같이 근무했던 걸로. 이건 안 나왔어요. 우리 김종대 의원님 나오면 항상 특정 한 두어 개씩 주고 가는 거죠. 아니 버카 어디 갔어요? 그랬는데 이거 다 제가 개카로 알아낸 그 저 소식들이야. 그랬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로비 라인이 한 세 개 정도로 보여지는데 그 중에 일단 의료기관은 하나의 로비 라인을 제가 설명을 드린 거죠. 예. 그리고 두 개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저기 대통령 이건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 오피셜인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누가 감히 임성근을 건드렸어? 내가 차기에 해병대 사령관 시키려는 장군이야. 감히 여길 건드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삼중 로비다. 그 한 두 개는 공직 내에 있고 하나는 저 민간인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번에 저 그 아까 도표가 나오고 할 때 한 가지 질문이 더 나왔었어요. 예. 고석 변호사에 네, 대한 예.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에 대해서도 임성근은 모른다 그랬습니다. 사실 그 질문은 이종섭 장관한테도 했고 또 거기서도 지금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통화 기록에 나온 인물입니다. 그리고 고석 씨는 저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 대통령이 부친상을 당했잖아요. 그때 빈소를 사흘간 지킨 인물이 고석입니다. 밀접한 관계. 예, 특정 두 번째 특정도 나왔네요. 사흘간 지켰다. 오, 대단한 인연인데요. 그러니까 무슨 상주 같았어.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떤 저간의 상황을 보면은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저 얘기는 빙산의 일각이고 그 아래 구조물이 있어요. 물에 잠겨 있는 구조물이 존재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앞으로 진상 규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만 제가 버카를 지원하면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아 JDID님 김종대 의원님 이름을 빗대가지고 특종대 화이팅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북한에선 중대 발표, 남한에선 종대 발표 이런 게 이제 앞으로 쌍을 이루지 않을까. 그래서 종대 정신이 아니라 총대 정신으로 나가고 알겠습니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이종호란 인물 로데오님이 이런 글을 주셨어요. 이번 청문회에서 거론됐던 이종호란 인물 그가 바로 12시에 팔만주 때려주셈의 네. 주인공이자 그렇습니다. 해병대 네. 출신이라고 김만배가 도이치 권오수 찾아가서 협박 비슷하게 했을 때 도이치에서 해병대 출신 블랙펄인 베스트 이종호에게 같은 해병대 출신인 김만배를 접촉하게 했다고도 합니다. 이건 또 제가 참고할 얘기네요. 예. 같은 김만배가 도이치에도 관련이 돼 있었나요? 있죠. 그 저기 취재하고 그러면서. 근데 해병대 출신인 건 몰랐는데요. 예. 아니 그러니까 해병대도 지금 참해병대가 있고 네. 권력형 해병대가 있고 지금 해병 전후에는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도 저도 아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왜 너를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데 그렇게 물어보니까 임성근 모른다. 자기도 잘 모르겠다 궁금하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죠. 아, 그거 재밌는 장면. 임성근 중에 꽤 짧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하고는 네. 친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부인 분인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관계 없습니다. 천국은 잘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권 차원에서 임성근 사단장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없는데 이 점이 전 국민적 미스테리예요.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 입장에서 보면 해병대 사단장 하나 지키려고 어쩌면 정권이 날아갈지도 모를 이런 위험천만한 짓을 하고 있는 이유를 몰라요. 궁금해요. 본인은 궁금 안 합니까? 저도 궁금합니다. 아, 적어보면서 대통령이 저장을 보면 진짜 격노하실 것 같아요. 알잖아 임마 누가 봐. 이 자식아 뭐 이렇게. 네. 그런데 궁금하다는 거는 자기가 보호받았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에?
보고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인정한다는 거죠. 근데 예. 나도 몰라. 왜 궁금하네. 아, 근데 이제 정말 저는 이번 청문회 거치고 또 우리 김종대 의원님 같은 분 말씀 이렇게 딱 들으면서 조금씩 조금씩 안개가 걷히는 느낌이에요. 많은 국민들도 그럴 것 같아요. 도대체 임성근이가 뭔데? 어? 왜 자아를 저렇게 목숨 걸고 구하려고 한 거야? 우리가 그냥 그동안에 전에 들은 얘기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해 때 아주 코너에 몰려 있는데 임성근 사단장이 포항 1사단인가? 뭐 네. 동원해가지고 엄청나게 광을 내줘가지고 그때부터 고맙게 생각해서 휴가 때도 불러가지고 술 먹이고 뭐 이렇게 했다. 그랬는데 그걸 또 날리려고 그러는데 그 날리면은 뭐 저놈 나 이쁘게 봤는데 제 사단장 시킬, 저 사령관 시키려고 했는데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태원 참사 때도 뭐 책임 이상민 장관 안지게 하려고 따박따박 물어야지 그게 뭐 어? 그렇지 않으면 정근대적이다 이따위 발언했잖아요. 그 논리선상에서 이번에도 임성근 사단장 야 그렇게 하면 누가 사단장 해먹겠어라고 한 그런 정도였는데 지금 이렇게 들어보면 이것도 뒤에 김건희 그림자가 어른거린단 말이에요. 아내 사랑으로 나라를 망친 케이스 뭐 이렇게 또 봐야 됩니까 이은영 소장님?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아내 사랑으로 나라 완전히 망쳐서 본인도 감옥 간 그런 사례. 이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영화 광해 보면은 그 저 광해로 이제 그 가짜 임금이 그 이렇게 경호대장한테. 잘못한 거를 파격적으로 용서해 주면서 팥죽을 먹이니까 감업해서 이제 충성을 다 바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시점이 뭐냐 하면은 그 작년 7월에는 이 정부가 군 인사에 있어서 거의 어떤 광기에 가까운 인사를 할 때입니다. 아시다시피 재작년에 대장 전원 물갈이를 했고 작년에도 그게 준비되던 시기고 10월엔 결행이 돼서 정군의 문재인 정부 때 3스타 이상 진급한 사람이 전멸했던 때예요. 이게 이제 대통령이 공산 전체주의와 대결하는 군과 경찰과 검찰의 진용을 완성하는 시점이고 자기가 찍은 예시켜. 이게 이제 저 집권 2년 차에 완전히 그 예, 성숙 단계로 가고 있던 시기입니다. 그러던 터에 감히 임성근을 건드려 여기까지는 일단 저는 이해가 가요. 임성근이 이제 수해 복구도 잘했고 이러면서 그 진행자 표현대로 광내줬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일단은 이 사단장을 지켜야 되겠다 그러면은 뭔가 선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이런 정도로 충분했는데 어떻게 임성근이 죄가 없다고 확신을 했을까? 이 대목입니다. 그러면 그 정보는 다른 라인에서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임성근을 아끼고 얘를 해병대 세령관으로 차기시키고 싶은데 근데 뭐 혹시 뭐 들리는 얘기가 뭐 그러는데 뭐 이첩한다 그러면 야 걔 무슨 죄가 있냐? 걔 무슨 저기 진짜 이번에 그 뭐 걔가 명령을 잘못한 거냐? 원래 정상적이라면 이렇게 나왔어야 돼. 사실은 그것도 부적절하지만은 그래도 그 선이라면 난 이해는 간다 이게. 그런데 죄 없는 사단장을 왜 잡아넣느냐, 저기 보직 해임했느냐 이 분노가 비정상적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아끼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들은 거예요. 나는 아무 잘못도 없고 그건 현장에서 벌어진 일이고 현장에 있지도 않은 사단장인 저를 보직 해임한답니다. 억울합니다. 이 얘기가 스피커를 통해서 증폭 회로를 통해 가지고 더 이게 커져 가지고 아무 죄 없는 사단장 또 보직 해임 시키고 이러는데 임성근이랍니다. 그러니까 뭐야? 사단장이 하지도 않은 지시를 이렇게 해서 보직 해병대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가는 이 법리 관계에 대해 가지고 완전히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었다. 이거는 로비라는 거예요. 이거는 로비다. 아. 보호해주고 싶어도 저런 식으로는 안 나온다는 거죠. 하나하나 다 드러날 겁니다. 아이고 우리 저 김정대님 법카 만들어드려야 됩니다. 진경민님이 또 5만 원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아유. 김정대 의원님 특종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셨는데 기다려봅시다. 이거 뭐 가만히 있어봐. 특종 채무가 예. 쌓이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뜻 같은 얘기가. 예. 하여간 감사는 드려요. 예, 고맙습니다. 어깨가 무겁지만. 특검법
조만간 나올 겁니다. 지금 한동훈까지도 특검법 하자고 그러는데 2부에서는 그 내용 짚어보죠. 금요일날 동시접속 최저 기록 세웠다고 이렇게 많이 와주신 겁니까? 예. 지금 27,300명을 넘었는데 대단하여. 예, 오랜만에 와, 또 많이 이렇게 뭐 모시고 하니까 뉴스 아주 공장 수준이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전하는 말씀 듣고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김종대 의원님 지난번에 뒷고기 드셔보셨죠? 아, 보내주셔서 아주 예. 가족끼리 잘 먹었고, 예. 그때는 그 뭘 물어도 우리 아이들이 답변을 잘하더라고. 예. 그래서 저 고기를 신범철차만으로 먹어야 이제 진실의 방에서 진실의 고기를 먹으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예. 그러면 제가 예. 하나. 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런데 아, 무슨 참. 뭐 진실을 내놔야 아니, 그거 예, 예, 뒷고기 예. 일단은 거지. 그게 일단은 뭐 그러면 뒷고기로 그냥 받을 수는 없고 내가. 네네네. 네, 네. 지난번에 뒷고기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난주에 언양불고기 진행했는데 여러분들 엄청 사랑해 주셨잖아요. 제가 정어리모레 아 뒷고기가 참 좋았는데 어떻게 안 되나 했더니 발빠른 정어리모레 준비를 딱 해왔어요. 지난번에 반응이 너무 폭발적이 해서 계속 배송 지연됐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바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단단히 했다고 합니다. 2000세트 정도 준비했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번에도 만약 지난번처럼 드시고 맛있어가지고 또 3세트, 5세트씩 주문하신 분이 많으면 금방 동날 수도 있으니까 서둘러 주시고요. 이번에도 500g 가격에 1 플러스 1 500g 더해서 1kg에 이 가격이니까요. 여름 휴가 가실 때도 미리 주문해서 휴가 가실 때 갖고 가셔도 즐거운 한 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맛있게 드십시오. 정어리 모래에서 만든 제품은 인정할 만합니다. 또 김종대 의원님만 드리고 두 분 또 안 드리면 또 삐칠 수 있잖아요. 오늘은 제가 그러면 용돈을 털어서 세 분께 뒷고기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두 예. 분은 정말 김종대 의원님 되는지 아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니 뭐 또 이렇게 이거 자꾸 진실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뭔가 이거 사전에 봐도 굉장히 이거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하면 저도 또 채무로 적립합니다. 뒷고기를 진실의 고기라고 부릅시다. 네. 예, 뒷고기. 예, 진실의 고기. 이은영 소장님 왜 뒷고기인 줄 아세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아, 그걸 잘 모르시죠? 네. 옛날에 돼지고기 잡을 때 정말 맛있는 부위는 뒤로 쓱 빼돌렸대요. 아. 그래서 정말 맛있는 부위를 뒷고기라고 한대요. 아. 그래서. 네. 목포 어매님 동날까봐 미리 주문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뒷고기 아이디어는 어매님이 먼저 내신 거죠? 예. 자, 국민의힘 사정을 우리 듣기 전에 구경윤 기자님 네. 매주 월요일에 5분 브리핑 하는데 네. 오늘 1부에 청문회 듣느라고 2부로 왔는데 첫 번째 소식 국민의힘 전당대회 레이스 시작한 것부터 가야 되겠죠? 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월요일과 화요일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 후보 등록을 받습니다. 당대표 후보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나경원, 윤상현 의원이 출마하는데요. 본격적인 선거 운동은 수요일부터 시작되며 전당대회는 7월 23일 화요일에 열립니다. 1차 투표에서 50% 이상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결선 투표를 거쳐 7월 28일 일요일 최종 승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딱 한 달 남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우리가 뭐 1강, 2강 뭐 이렇게 하는데 3강 1약으로 봅니까? 2강 2중으로 봅니까?
전반적인 언론 평가가. 지금 언론 평가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에 좀 기반을 하고 있는데요. 1강, 2중, 1약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강, 네. 2중, 1약. 아, 네. 왜냐면 한동훈 1강으로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특히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과반 이상의 득표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온 지표만 두고 보자면 한동훈이 1강인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물론 이후에 원희룡 전 장관이 출마를 선언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2위로 따라잡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스코어만 보게 되면 언론 같은 경우는 한동훈 1강, 그리고 나경원, 원희룡 2강,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상대적으로 약한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1강이다. 아무튼 좀 특이한 게 뭔가 이슈메이킹은 하고 나온 느낌이에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번에 대표 출마하면서 특검법 발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일지 한번 패널들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그 말 들어볼까요? 그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의구심을 저는 풀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을 반대하는 논리는 법리적으로나 정무적으로나 논리적입니다. 수긍할 수 있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의구심을 풀어드릴 만한 여러 번의 기회를 아쉽게도 실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특검을 반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을 우리 국민의힘이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 특검을 제안합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진실규명을 할 수 있는 특검을 발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무슨 계산일 것 같습니까? 일단 이제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저 말을 하기 전에 자기가 1년을 자숙하려고 했다. 근데 총선이 끝나고 두 달을 지켜보니까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 말에서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최혜병 특검은 수용을 하되 의구심은 국민의 의구심을 풀어드리되 김건희 특검은 좀 반대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대신에 이부속실 설치와 그 특별감찰관은 또 해야 된다라고 자기가 건의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전체적인 상황을 나름대로 냉정하게 분석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분은 그 검사 출신이니까 법리적인 거를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대통령에 대한 이 많은 정황 증거들이 결국에는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나락으로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지금 당원들한테는 절반 이상의 지지를 획득하고 있어요. 그래서 20%가 이번에 민심이 반영됐지만 거기서 내가 명분을 확보해서 간다면 혹시라도 내가 이 대표 선거에서 지더라도 나는 살아나갈 수가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80대 20인가요? 네. 당원 80. 네. 여론조사 20. 네. 그러면은 지금 저걸 들고 나왔다는 것은 국민의힘 내부 당원들도 이 최혜병 특검법을 통과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더 높다고 보는 걸까요? 그것보다는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이 여전히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높아요. 그렇지만 국민의힘 지지층도 이게 지금 흘러가는 거를 보니까 이거 갑자기 무너지는 경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대통령의 통화 기록이 너무 많이 나와 있고 지금 말씀은 계속 오전에 했지만 지금 증인들의 심리적인 그 방어선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층 내에서도 그 정말 플랜 B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이라는 대안 카드가 지금 우리도 좀 챙겨서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누군가로부터 들었거나 본인이 아니면 판단을 했거나.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이 출마를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은 다 예상을 했는데 출마하면서 들고 나온 카드가 최혜병 특검법을 우리가 발의하겠다라고 한 것. 그 의도가 뭔가가 궁금하단 말이에요, 김정도 의원님. 그러니까 사실 저는 놀랍게 들었어요. 오늘 아침 언론 논평이 에이 저거 뭐 또 트릭이다. 그리고 저기 그 대법관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해가지고 옛날에 그 MB의 그 저기 뭡니까 다 쓰는 누구 겁니까 네. 할 때 그 특검의 그 맹탕 특검. 네. 재판 아니냐 이렇게 비꼬는 그 좀 뭐 논평을 많이 봤는데 정말 그럴까 이게
일단은 공수처에서 특검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지금 이 여건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예. 예, 일단은 인원이 그렇죠. 충분히 그렇죠. 배정이 돼가지고 지금 공수처가 너무 어렵게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국민적인 압박이 그 다스 때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일단은 특검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문을 열었다는 건 분명히 이건 변화가 맞다. 변화가 맞고 저 발언으로 인해서 한동훈이 이제 반윤의 어떤 그 저기 깃발을 드는 거는 맞아 보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 가지고는 뭐 지켜졌지 않냐 그러지만은 사실은 김건희 여사 특검보다도 지금 더 화급한 게 최상명 특검이 맞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게 잘 해결돼야 김건희 여사 특검도 원만하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의 관문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 발언은 분명히 국민 다수 여론에 일단은 플러그를 꽂겠다는 걸로 저는 해석이 되고 이제 집권 세력 내에서 본격적인 이 문제를 두고 격론이 벌어지고 심하게 얘기하면 분열까지도 갈 수 있는 사안이다. 예. 그래서 민주당이나 이제 조국혁신당 같은 야당에는 저 한동훈 특검 발언을 활용해야 된다고 봐요. 예. 만약 규탄하고 물리칠 일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지 그 최혜병에 대한 특검 법안이 언제 재의결까지 가느냐 일정이 지금 저 맞대마침 국민의힘 전당대회 하는 그 날짜가 바로 그 최혜병 특검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 날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시기적으로도 겹치니까 이건 시너지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딱딱 시기가 맞아떨어진다. 요 점을 강조해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산술적으로 추가 말씀을 드리면은 국민의힘이 지역별로 당원 비중을 공개한 적은 없는데 제가 듣기에는 수도권 당원 비중이 전체 당원의 40%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체 당원 이번 투표에 참여한 인구를 8대2라고 봤을 때 40%라는 건 8의 40%라는 것은 32%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 러프하기 20이라고 친다면은 20 더하기 32는 52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반이 넘는 숫자고 이 수도권 당원과 국민 여론이 전부 다 뭐 지지할지 아닐지 알 수 없겠지만은 반대로 또 영남 당원 중에서도 한동훈을 지지한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산술적으로 봐도 이 선언 자체가 불리한 선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나경원 그 후보하고 예. 그 원희룡 후보는 이 스탠스가 애매해요. 이 특검에 대해서. 그러니까 더 확실하게 그 대립각을 세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은영 소장님 보시기에도 1강 2중 1약으로 보십니까?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1강 2중. 지금 이번에 보면은 1차에 과반이 안 나오면 결선 투표한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결선 투표하면은 지금 일단 이렇게들 분류를 하더라고요. 비윤, 친윤, 바윤. 그러니까 이제 나경원을 비윤, 그 다음에 원희룡을 친윤,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을 반윤 이렇게 분류를 하던데 그 분류는 동의하십니까? 저 그 분류 동의하고요. 이제 여기서 캐스팅 보트를 원희룡이 지냐 나경원이 지냐 이 싸움인데 저는 원희룡을 통해서 이제 과반을 못 넘게 하려고 투입을 시켰는데 그게 좀 효과를 못 볼 것 같아요. 예. 네. 원희룡의 어떤 그 지금 그 위상이라는 게 이 국민의힘 안에서는 너무 지금 내려가 있어서 원희룡은 용산 파견이라고 보십니까? 네. 왜냐하면 만났잖아요. 대통령과. 네. 그리고 이제 뭐 밥도 먹은 것 같고. 그러면 만약에 한동훈이 이번에 되면 윤석열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한동훈이 이제 차기의 어떤 그 승계자가 되는 위치로 이제 점하는데 결국 차별화를 갈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둘 사이에 뭔가가 이제 협의가 이루어지겠죠. 둘 사이 협치가 이루어지겠죠. 아니, 근데 이 문제는 국민의힘에 있는 두 가지 정서를 그대로 대변하는 거거든요. 제가, 뭐, 국민의힘 패널들하고 이렇게 그 같이 방송을 해보면은 완전히 다른 당에서 나온 것처럼 같은 당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제 혁신파. 예. 이 총선 참패 이후로 이러다간 다 죽는다. 그러면서 혁신파, 주로 원외 당협위원장들 중심으로 형성되는 여론은 확실히 보면은 윤 대통령하고 차별화 생각이 굳건합니다. 생각보다는 더 나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있어요. 반면에 그래도 전통적인 저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TK 지역을 비롯해가지고는 이게 또 아니거든요. TK도 뭐 그렇게 보지 마라 일각에서는 그렇게 주장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이제 윤 대통령의 마지막 보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선택을 해야 돼요.
이건 분명히 선택을 해야 되고 윤석열과 같이 침몰하는 타이타닉호가 될 거냐 아니면은 보트라도 내려서 기사회생이라도 할 거냐 지금 이걸 가지고 이번 전당대회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대표를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이겨서 당대표를 한다 그러면 그 이후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냐. 물론 개혁이고 혁신력을 다 말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특검 얘기하지만 또 말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 그리고 검찰주의자가 특검을 찬성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해요. 그쵸. 저 사람은 검찰주의자예요. 그 점에서는 윤 대통령하고 DNA가 같아요. 그런데 특검을 순순히 수용한다? 물론 의심은 가. 그러나 저 얘기는 정무적 판단이라고 해요. 그렇죠. 원희룡 나경원 후보 발언도 들어볼 텐데요. 지금 아까 2만 7천 분 동시 접속해 계신데 좋아요는 만 명이 안 돼요. 9,800분이신데 혹시 보시면서 좋아요 안 누른 분은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구독자가 41만 9,240분이신데 혹시 보시면서 구독 안 누르고 보고 계신 분 계실 수도 있어요. 눌러주세요. 우리가 방송 중에 42만 구독자 달성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혹시라도 보고 계신 중에 안 누르신 분은 꼭 눌러주십시오. 나경원 후보, 원희룡 후보 발언 한번 차례로 들어볼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절박합니다. 당원과 국민이 기적처럼 쟁취한 정권 교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꿈꿨던 이상은 아득히 먼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보수의 가치는 단 한순간도 패배한 적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국민의힘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국민의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수 재집권에 성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의힘을 책임지지 않는 정치, 미숙한 정치, 염치 없는 정치에 맡길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제대로 바꿀 수 있는 사람, 정말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바꿀 사람, 이길 사람입니다. 승리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는 결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겨본 사람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러다가 다 죽습니다.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저와 당이 부족한 탓에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당 선거인데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 모두 함께 만든 정부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습니다. 무도한 세력에 맞서서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신뢰가 있어야 당정관계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과 신뢰가 있습니다. 당심과 민심을 대통령께 가감없이 전달하겠습니다. 활발하게 소통하는 살아 숨쉬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두 사람 발언을 차례로 들으면서 제가 생각한 부분은 있는데 우리 패널님들 의견을 먼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종도 의원님 두 사람 발언 들으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예, 국민의힘이 야당 될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결국은 윤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냐가 이 출마 선언에서 후보의 성격을 차별화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뭐 당연한 얘기 같지만 어쨌든 이 프레임은 저기 뭐냐 전당대회 내내 작동되면서 윤 대통령과의 거리 측정 이걸로 당원들이 표심이 움직이게 된다 하면은 사실은 이제 야당들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시는 거다 이런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그 변해야 산다는 건 세 명 다 얘기를 했는데 그 변화의 방향이 다 다르다. 한 사람은 당과 대통령과의 굳건한 신뢰 이건 가까워지자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겨본 사람이 할 수 있다. 나경원은 거리두기를 하자는 얘기고 한동훈 위원장은 등을 돌리자는 얘기.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의
위기 진단은 같은데 그 방향이 다른 게 결국은 윤 대통령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민주적인 정당이나 어떤 활발한 비전을 경쟁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무엇이 보수냐도 한번 제 질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은영 소장님은 어떤 생각 드셨나요? 일단은 지금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이 굉장히 관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김종대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해법이 지금 다른데 결국에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무엇을 선택하느냐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나경원 후보나 원희룡 후보를 선택했을 때 정말 같이 다 침잠할 수 있겠구나 이런 위기감을 갖지 않을까. 그래서 더 이 확실한 대립선을 긋는 그 전략을 취한 게 바로 이제 한동훈 후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진경민 님이요. 영혼 없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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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은 손톱에 때만큼도 없는 연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 저는 제 생각은요. 나경원 의원의 이렇게 출사표를 들으면서 참 그동안 여러 번 기회를 많이 놓쳤구나.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되든 안 되든 이제는 당대표라든지 뭔가 출마하는 것이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대를 못 따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런 언사? 지금도 저런 얘기를 한다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원희룡 후보의 발언을 들으면서는 참 비루하다. 본인이 그동안 쌓아왔던 성취를 스스로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원희룡 하면 나름대로 자기 과정을 밟아왔던 정치인 아닙니까? 언제부터 저렇게 조그마한 권력에 탁 달라붙어가지고 그 단물을 빨아먹으려고 하는 비루한 정치인이 됐습니까? 참 실망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데 청문회에서 한 사람의 경로 때문에 모든 것이 망가졌다라고 하는데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보수정당도 잘못 꼬은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망가질 수 있는가? 대한민국 정치를 들여다보는 제 입장에서는 참 국민의힘 체량해졌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 생각이었습니다. 부끄럽네요, 그냥. 예. 아무튼 24일 한 달 23일이니까 다음 달 이제 한 달 안에 결과가 뭐 정해지겠죠. 두 번째 소식은 어떤 거 준비하셨습니까? 네, 국민의힘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서 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25일만 국회법상 상임위원장 구성 시한을 넘긴 지 17일 만에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 원구성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는데요.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반발해 상임위원 활동을 거부해왔던 전면 보이콧 행위도 중단되게 됐습니다. 7개라도 받아야죠. 예, 아무래도 이제 정기국회가 다가온다는 게 큰 압박 요인으로 예. 작용한 것 같아요. 이 국회에서 어떤 그 행정권력의 어떤 그 주도권이 더 이상 등원이 늦어지면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예산권,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법률에 대한 동의권, 이런 부분들이 첩첩이 남아있는데 일단은 국회 교두보가 완전히 사라지면은 9월 정기국회 정기도권 완전히 뺏길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이게 입법청문회 효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법사위에서 야당이 이렇게 단독으로 하는 국회 위력을 본 거예요. 보니까 완전히 여당은 바깥에 정치평론가 외에는 할 게 없어요. 그리고 그냥 자기들 증인들이 가서 아주 열심히 두들겨 맞는 걸 봤고 이게 트라우마를 자극해서 오늘 입장이 바뀐 거다. 예. 예, 전 그렇게 봐요. 맞습니다. 그래서 추경호 그 원내대표 사임을 했잖아요. 사임 표명이죠. 사임 표명. 아, 거기는 예. 누가 맨날 사임하면 비대위 체제인데 지금 이제 어떻게 되는 그 상황입니다. 뭐, 비대위. 원내대표도 그럼 다시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지금 거기, 아이고, 그거 어떡합니까? 그거. 지금 딱 대표가 해서 아니고 비대위원장 뽑는 전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아니 사의 표명은 쇼라니까요. 아 그래요? 지금 저 원내대표 어떻게 다시 뽑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뭐 어젠가요? 뭐 이제 더 이상 협상이고 뭐고 없다. 그쵸, 예.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전에 또
뭐 1년씩 나눠서 하면 어떠냐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그럼 대통령도 1년씩 하자 이래가지고 깨갱했잖아요. 근데 이제 어차피 이제 출구 찾느라고 그런 쇼를 한 거죠. 근데 본인 뜻대로 안 됐으니까 사의 표명 뭐 이렇게 한데 지금 누가 할 사람 있어요? 아니 그런데 쇼하는 거지. 어쨌든지 간에 국민의힘이 굴복을 해서 원구성이 마무리됐다는 건 잘된 일이에요. 그 사실은 자칫하면 우리 한국 민주주의가 입법권과 행정권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파국적 양상입니다. 이게 상권 분립은 나눠서 선다는 뜻이에요. 그게 분립인데 한마터면 상권 분란으로 갈 뻔했어요. 그런데 이건 민주공화국의 세계의 축이거든요. 그러면서 난 굉장히 그 앞으로 대의정치나 앞으로 이게 파국적 상황으로 가고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저렇게 한 거는 용산의 고집을 무릅쓰고 원내에서 결심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윤 대통령은 언제든 파국으로 가고 싶었던 건데 그나마 이랬다가는 이제 진짜 무너집니다. 이러니까 용산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러면서 원내가 일단은 결심을 한 거 아니냐. 예. 이런 생각인데 결국은 뭐 이제 민주당 야당의 판정 승으로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일단 원구성은 마무리된 거는 그나마 다행이라. 예.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우리 구경 기자님 또 준비한 거 있을 텐데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예, 고맙습니다. 자, 진실의 고기 광고 보는 동안에 제가 오늘 댓글 선물 받으실 분들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사랑하셨던 뒷고기 특별히 저희가 부탁을 했으니까요. 많이 많이 사서 맛있게 드시고 더운 여름 힘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부탁드린 뒤로 좋아요도 3,000분 이상 눌러주셨고 또 구독자도 아이고 200명 이상 이렇게 늘어나 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와, 엄청나네요. 예. 오늘 배혜숙님, 유진님, 김태경님, 박규정님 네 분께서 정기회원 가입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 힘이 됩니다. 코코코님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7월 17일 윤석열 수해로 산사태 겪은 예천 벌방리 방문, 수해 복구와 실종자 수색 지시 그리고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의 단편 명령 지시가 이루어지고 이틀 뒤 7월 19일 재해병 사고 발생 이렇게 정리하셨네요. 아유, 훌륭하십니다. 예. 오늘 정어리 선크림 받으실 분 이종호 관련된 설명해 주신 로데오님, 상궁 밑에 추상, 야 아이디 좋으시네. 뒷고기는 맛나게 쌈 싸서 먹고 진실은 풀어냅시다. 아. 주임정님, 코 풀고 가래 뱉고 똥 싸는 것도 안 보냐. 아. 배혜숙님, 진경비님 오늘의 댓글로 선정 했습니다. 아래 주소로 연락처 남겨주시면 정어리 선크림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한 분 더 레오님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레오님께서 질문하신 거 마침 우리 김종대 의원님 나와 계시니까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레오님이요. 네? 앵커님, 저희가 20여 년째 군납 침낭을 누비는 일을 했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군대에 돈이 없대요. 살 수가 맞아. 없습니다. 네. 이럴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저 난리 났습니다. 지금 뭐 세종시 전체가 지금 재난을 당한 분위기인데 저기 뭐냐고 시추공도 뚫어야지. 그다음에 정상외교도 해야지. 그런데 세수는 뻥끊하지. 이래가지고 지금 저 모든 신규 사업 중단. 기존 사업도 10% 삭감. 야 이거요. 이거 지금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 아니 아무리 어려워도 군인들 뭐 납품 이거는. 아니 그런데 맨날 보면은 제일 먼저 얻어맞는 데가 이런 분야란 말이에요. 무슨 군화, 철모,
전투식량, 무슨 침낭, 개인장구류가 항상 밥이에요. 이거 이거 개선 요구가 얼마나 있는데. 이거 유목울란도 아니고 이게 와, 아. 월급도 밀린대요. 월급도. 아 월급은 이거 큰일인데 그러면 그건 나라가 망하는 거죠. 나라 망하는 거죠.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네. 아유. 아니 그 안타까운데요. 그 사연을 조금 더 자세히 남겨주시면은 예. 저도 한번 우리 경로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아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닐 겁니다. 이게 그리고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빨리 계약을 저 조기에 집행하라는 게 보통 지침인데 지금 이 얘기는 그럴 여력도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레오님이 지금 20년간 군납 그 침낭 누비는 일했는데 이런 일이 처음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런 경우가 많다고 여러 번 글이 올라와요. 여러 군데서. 좀 한번 모아주시죠. 아이고 이번에 우리 김종대 의원님이 국회를 들어가셨어야 되는데. 보궐선거 한번 봐봅시다. 보궐에 제가 공약을 발표했는데 그 놈의 보궐이 언제 어디서 있을지 아유. 아직까지 곧 있어요. 우리 또 이은영 소장님도 지금 보궐 준비해야 되니까. 그러면 하여튼 이 정어리 TV 보궐 캠프를 하나 차리겠습니다. 예. 뭐 이건 두고 보죠. 뭐 예. 언제 나는지. 뭐. 뒷고기 먹고 힘내세요. 뒷고기 먹고. 아 좋습니다. 예.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힘차게 출발해 봅시다. 함께해 주신 세 분 패널님. 김종대 의원님, 이은영 소장님, 구경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